Salute.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요리 인류와 와인 나라가 함께하는 고품격 와인 클래스 여의도 KBS 쿠킹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와인이란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기 누가 좋은 말도 해놨네요. After the second glass of wine, everyone is poet. 그죠?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두 잔째까지만 그렇습니다. 예. 열 잔 넘어가면 시인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애니멀로 바뀝니다. 그죠? 예. 이거 참 그래서 여기 딱 세컨드라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더 세컨드라고. 예. 와인이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맛있고 가장 다양하며 가장 복합적인 음료. 근데 이 맛있고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장 맛과 향이 풍부한 알코올 음료입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글몰트가 향이 아무리 많아도 와인만큼 못합니다. 커피가 아무리 커피 소믈리에들이 향이 많다고 우겨도 와인만큼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뭐 맥주가 아무리 맛과 향이 다양하다고 해도 사실은 와인만큼 맛과 향이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인 업계에서는 심한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수만큼 맛과 향이 존재한다라고 뻥을 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꾸 막 드시다 보면 어느 해에 같은 빈티지를 사서 두 병을 동시에 땄는데 얘가 왜 다르지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와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수만큼 맛과 향이 존재한다더라 라고 떠올리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맛과 향을 그래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그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술들은 좀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들 캐비어가 뭐 3대 진미인 트러플과 캐비어가 아무리 뭐 맛있다고 해도요. 걔를 연장 이틀만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는 절대 당분간은 그거 드시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끼하고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맛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냥 평범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와인에 관해서는 늘 새로운 향과 맛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않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와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가슴뿐 아니라 요게 좀 복잡해집니다. 다른 술은 내가 그냥 가슴으로만 먹어도 되는데 왜 이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하면서까지 와서 마셔야 되나? 바로 이게 머리로 만족시키는 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만 아는 과정을 우리 공부로 접근할 거냐, 아카데믹하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마셔가면서 느낌으로 접근해 갈 거냐, 체험적으로 갈 거냐인데 저는 후자 쪽을 권합니다. 체험으로 계속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맛있어지고 맛있어지다 보면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면 라벨을 보게 돼 있고 라벨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절로 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인이 좋은 이유는 고객의 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이 단순히 부자라고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의 고상한 취미와 교양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와인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변화하는 와인 소비 문화, 그럼 와인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별로 이 문화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1만 불에서 보통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에서 시작해서 2만 불에 꽃피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시간 절약으로 해서 골프, 그죠? 그 다음 또 뭘까요? 와인입니다. 예. 이게 1만 불에 시작해서 2만 불에 꽃을 피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3만 불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2만 불에 시작해서 3만 불에 꽃피우는 문화. 뭘까요? 뭘까요? 뭘까? 예? 레저. 예. 레저. 레저 중에서 조금 더 쓰시면. 예? 승마. 예. 그다음 또 요트.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것. 지금 여러분들 3만 불 돌파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요게 여태까지 못 했는데 지금 하고 싶은 거. 요게 지금 문화입니다. 뭐냐면 지금 다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요트 문화, 그죠? 그 다음에 승마. 우리 저기 전직 대통령께서 보시기는 잘 봤습니다. 승마. 저것 때문에 망하셨지만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 예. 여러분들이 보신 MTV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두 가지가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뭘까요? 네. 왼쪽은 뭐냐면 이게 양으로 간 게임입니다. 네. 병수나 수입되는 양, 오른쪽은 금액으로 간 게임입니다. 표현이. 그래서 1위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양으로 보면 칠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인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 칠레, 이태리, 미국입니다. 네. 수입되는 금액 규모로.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칠레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양은 많은데 금액으로는 2위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병당 단가가 싸다는 게 칠레 와인이라는 거죠. 프랑스보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게 와인의 3대 최대 생산국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 이제 이미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 안 만들어지나 이러고 물으신데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도가 보통은 이제 양조용 포도가 있고 식용 포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용 포도는 보통 비티스 라브루스카라고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근데 양조용 포도는 비티스 비니페라라고 이 비니도 사실은 이 와인이란 뜻입니다.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요 품종으로 주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조용 포도는 식용 포도보다 크기가 거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작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닌데 얘가 이 양조용 포도가 식용 포도의 그 당분이 보통 당도가 2배 이상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오늘의 당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13브릭스. 근데 과일은 아무리 높아야 16브릭스를 안 넘어갑니다. 우리 식용 과일들은. 12에서 16브릭스. 보통 14브릭스는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그거에 배라고 가면은 보통 이제 한 24브릭스 미니멈 이상 올라가는 거죠. 식용 포도는. 그러면 요걸로 술을 담그면은 몇 도짜리 술이 될까 궁금하시죠, 보통. 그럴 경우에 생각하시면 그거 브릭스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대략 얼추 계산하실 때 나누기 2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식용포도 14브릭스다 그러면 아 이걸로 술 담그면 대략 맥시멈 한 7% 정도의 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화이트 와인 한번 드셔보실까요? 이미 드셨겠지만 자 드시는 방법입니다. 우선 예, 색깔은 여러분들 앞에 하얀 종이가 있으니까 우선 색깔을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정지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서 향을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잔을 심하게 돌립니다. 심하게 돌려서 향을 맡아보시면 돌렸을 때 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만나셨을 때 저 사람이 와인 애호가다 아니다 매니아다 아니다를 아시려면 가만히 상대방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물잔을 이렇게 놓고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 중에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100% 와인 매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주도 마실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주잔 휙 돌리다가 소주 확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소주 먹이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와인 먹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확률 90%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화이트 와인에서는 무슨 향이 느껴지세요? 예? 예, 풀 향. 풀, 예. 그 다음 또 무슨 향 느껴지세요?
얘는 보통은 샤블리, 그 샤블리를 드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셨을 때 얘처럼 깔끔하게 넘어가는 애가 있고, 두 번째는 넘기고 나면 이 부르고뉴 치과를 드시면 입에 막이 하나 싹 끼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그 카페 라떼 드셨을 때처럼, 일반 그 아메리카노 말고 카페 라떼 드셨을 때처럼 입에 약간 막이 끼는 느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기름,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미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있고 아니고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이. 그러면 유질 맛 같은 게 느껴지거나 바닐라 향이 먼저 오는 애들, 얘들은 오크 숙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크 숙성하지 않은 애들은 주로 이제 바닐라 향 같은 애들은 없습니다. 커피 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맡기는 느낌도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풀향 올라오고 과일향, 꽃향 이런 애들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렇게 유질감 있게 가는 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게 됩니다. 20분 지났나요? 훨씬 지났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인을 만든 회사는 루이라토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부르고뉴에서 가장 남쪽부터 가장 북쪽까지 가장 많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부르고뉴의 소위 말하는 최대 내고시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보통 세계적인 평가는 부르고뉴 와인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중심으로 텍스트북인 거죠. 얘들을 중심으로 그 위와 그 아래를 비교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대라고 보통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포도 송이 내를 살펴보시게 되면 꽃자루가 있고요. 과육을 보시게 되면 과육은 보통 그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이나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죠? 안에 부분은 껍질이 다르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품종의 차이가. 껍질은 보게 되면 이제 껍질에 보통 좋은 탄닌, 색소, 효모, 아로마 같은 게 많고요. 씨가 있는데 씨는 거친 탄닌이나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씨유로 이제 식용유를 만들어서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나오는 백투더 버건디라고 부르는, 그죠? 그 부르고뉴 뭐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부르고뉴에서 찾은 내 인생인가 뭐 그런 영화, 와인 관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딸과 그 큰오빠가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그 몇 프로를 넣을래? 이럴 때 나는 아버지는 7대 뭐 3으로 넣었는데 나는 5대 5로 넣을래?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래서 영화도 재밌어진 게, 알고 보면 재밌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꽃자루 부분하고 요 줄기가 있습니다. 포도 송이에 줄기가 있죠. 얘를 통째로 넣을 거냐, 아니면 꽃자루까지, 꽃자루 조금 넣고 요 알만, 포도 과육, 그 포도만 넣을 거냐, 알맹이만 넣을 거냐, 그 비율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꽃자루가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탄닌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 시절에는 탄닌을 좀 더 거칠게 하고 많이 올렸는데 나는 싫어, 나는 5대 5로 갈래. 이건 뭐냐면 꽃자루 쪽, 줄기 쪽을 덜 넣고 나 이걸만 넣어서 꽃향기 만발하고 과일 향 많이 나는 그런 쪽으로 갈래라는 표현이 거기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송이가. 자, 와인은 여러분들 과일 중에서, 아, 예. 그럼 지금 식사 좀 이제 주시죠. 예. 시장하실 테니까, 예. 식사 드시면서 하시죠. 지금 와인은 포도즙 100%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술 중에서 물 타지 않은 술은 알고 보면 와인 이외에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클라우드 맥주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물 타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물 타지 않고 어떻게 맥주를 만듭니까? 물을 언제 넣느냐, 더 넣었었느냐 안 넣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물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와인은 그 포도즙 100%로 가는데, 모든 술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당분을 효모가 먹고 내놓는 게 알코올과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다른 성분은 하나도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CO2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병 속에 잡아 넣어놓은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발포성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거고, 이 CO2를 다 날려보내고
CO2 자체가 하나도 병속에 안 남겨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틸 와인이라고 부르는 STILL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그 비발포성 와인,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양조하는 시간 사이에 점점 당분은 줄어나가고 알코올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단맛 나는 와인 어떻게 만드느냐? 설탕을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사람이 느낄 만한 지점에서 당분이 남아있는 지점에서 강제로 발효를 중지시킵니다. 이걸 온도를 너무 아예 낮춰버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아예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다가 그 브랜디, 증류주를 약간 섞어서 효모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더 이상 발효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아니면 산소를 없애버리거나 하여튼 발효를 막아버리면서 당분을 남겨둔 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스윗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조법입니다. 이거 레드와인 양조법인데 보통 와인을 그 포도송이를 따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자루를 분리하고 포도알만 넣어서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으로 중력에 의해서 밑에서 흘러나오는 애들 얘들만 모아서 모은 걸 우리가 이거 프리런 주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 프리런 주스에다가 좀 그래도 여기 알갱이에 남아있으니까 이걸 짜서 압착을 해서 일부를 같이 섞어서 보통 만들어냅니다. 아주 고급 와인들은 되게 프리런 주스를 많이 활용하고요.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갈수록 이 압착한 포도즙이 점점 비율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와인을 이제 여기서 양조가 끝나고 나면 여기 보통 숙성 기간을 갖죠. 병입을 해서 갖거나 해서 숙성 기간을 갖고 나중에 병입을 해서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여기서 마르라나 그라빠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하면 보통 이제 와인을 끓이면 우리가 브랜디가 됩니다. 여러분들 맥주를 끓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와인 자체를 증류해서 만든 걸 우리가 브랜디라고 부르고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만든 거를 꼬냑, 아르마냑 지방에서 만든 걸 아르마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디가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포도 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만들거나 와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발효가 끝난 와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압착해서 하고 나면 그래도 이 과육과 씨앗 여기에도 아직 여전히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얘를 증류합니다. 얘를 발효 증류해서 만들면 우리가 프랑스 말로는 마르라고 부르고 그라빠는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부르고 스페인 애들은 오르오라고 부릅니다. 나라마다 용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이렇게 여기 남은 잔존물을 가지고 포도 주를 만들고 남은 잔존물을 가지고 그 증류해서 만든 애들을 마르 또는 그라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통 알코올 도수가 보통 한 40도쯤 되죠. 우리 일반 알고 있는 증류주처럼 똑같습니다. 증류주 계열로 가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건 레드 와인을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달라지는 건 요 지점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껍질을 분리해서 넣느냐 껍질을 같이 넣느냐입니다. 껍질채 넣는 거는 레드와인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우러내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 그걸 우리가 침용이라고 부릅니다. 마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그래서 침용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화이트와인 만들 때는 껍질을 분리해서 넣습니다. 과육만 넣는 게 화이트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렌지와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오렌지와인은 바로 옛날에는 껍질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담갔겠죠. 근데 보다 신선하고 상큼한 맛을 즐기려고 껍질을 분리했었는데 화이트 와인 만들 때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하는 겁니다. 옛날 기술을. 그래서 옛날 기술이 아니라 옛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예 화이트 와인 만들 때 껍질채 같이 넣는 거를 우리가 오늘날 오렌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렌지로 만든 와인을 오렌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래 이제 양조가들 중에서는 오렌지 와인이라는 말이 싫어서 보통 스킨 컨택티드 와인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게 스킨이 껍질을 이제 스킨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한 얘기는 스킨 컨택티드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 와인 만드는 것처럼 껍질을 같이 담궈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면 이 껍질에 여러분들 탄닌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보통 일반 우리가 그동안 마셔왔던 와인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는 이 오렌지 와인들은 약간 산화된 맛도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신맛이 조금 더하고 약간 산화됐다는 느낌이 있고 뭐 산화되지 않은 쪽으로 과일향과 꽃향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는 양조가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탄닌감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 따로 아직 식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식사 드시면서 들으시죠.
화이트 와인 종류를, 그러니까 와인의 종류에 보면 색깔별로 화이트, 레드, 로제가 있죠. 거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 유무에 따라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당도에 따라서 드라이, 스위트 와인 됩니다. 그래서 와인에서는 좀 다 잘 아시지만 이미 스윗의 반대말은 비터가 아니라 드라이입니다. 제가 이 와인을 처음 들었어요. 드라이 뭐가 몸이 건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서양 애들의 이 맛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서툴다는 거죠. 달지 않으면 얘들은 맛이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달지 않다는 쪽이고, 달지 않다는 얘기는 와인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신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도로 보게 되면 이제 식전주, 테이블 와인, 디저트 와인인데, 테이블 와인은 용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인 식사와 함께 나오는 걸,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테이블 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인의 등급에서 최하 등급 와인을 보통 우리가 테이블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와인 그 등급 분류에서, 원산지 분류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별로 가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화이트나 레드가 있고, 예를 들면 화이트가 영어로 표현하면 light and fresh, 그 다음에 fruity and soft, 뭐 rich and creamy,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맛과 향의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레드 같은 경우도 가벼운 와인, 뭐 무거운 와인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와인에서 라이트하다, 풀하다는 건 우리가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슨 와인에 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느껴지시는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물과, 일반적인 물과 우유, 그죠, 비교를 해보시는 거 하고,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랑 그 다음 블랙 커피랑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입에서 느껴지는 게 그 보다 많이 느껴지는 것들은 갈수록 그걸 우리가 풀바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느껴지는 종합적인 무게감, 질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인에서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레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로제 와인은 통상 보시게 되면 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로제 와인은 여러분들 그 레드 와인을, 색깔이 있으니까 레드 와인을 만드는 그 껍질째 담그는 그 침용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침용시킬 때 껍질을 짧게, 뭐 짧게는 8시간, 좀 길게는 뭐 한 24시간. 보통 발효 기간에 우리가 한 두 주간 정도 잡습니다. 근데 두 주간 잡을 때는 레드 와인 만들 때 풀로 쭉 담궈두면 레드와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짧게 그 침용 시간을 짧게 껍질과 담궈둔 짧게 갖고 가면 이렇게 로제 빛깔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화이트와 레드를 이렇게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으나 사실 고급 샴페인들은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드 품종만으로 로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와인의 숙성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병 속에 든 와인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와인은 나이를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점점 더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와인을 그냥 만들어 놓고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안에 화학작용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밑에 침전물이 생깁니다. 한 20, 30년 지난 것들은 항상 밑에 침전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과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이게 이제 화학작용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생명체처럼 처음에는 과일향, 꽃향이 많이 나다가 세월이 가면서는 점점 더 낙엽향, 버섯향, 가죽향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탄닌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로운 탄닌들이 좀 더 둥글둥글하게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이제 라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난 이런 그 소위 말해 하쉬하다고 그러는 이 거친 탄닌감들이 부드러워진 걸 가지고 우리가 자갈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것하고 표현을 하고, 얘는 라운드하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나이가 들어서 숙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모든 와인이 그럼 다 숙성시키면 다 맛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어떤 특정한 포도 품종과 잘 만든 와인만이 그렇습니다. 그럼 와인, 그럼 맛과 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지금 이제 다 식사 나오셨죠? 레드와인 따라 드렸죠? 레드와인 나머지 하나 더 따라 드리세요. 예. 그리고 요 첫 번째 레드와인 한번 향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돌리고 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다시 건배 한번 하시고, 그래도 술 종류가 바뀌었는 거로 입에 잔뜩 머금으신 다음에 입에서 한 바퀴 쭉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삼켜보십시오. 자, 와인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우선 포도 품종이 와인의 맛과 향을 가릅니다. 제 1번 주자. 2번 주자는 뭐냐면 같은 포도 품종일지라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포도 품종에 같은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컸는데도 양조가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와인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와인을 용어해서 영어 테루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어로는 이게 사실 토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와인 쪽에서는 이렇게 와인의 맛과 자연 환경 전체를 우리가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양과 기후 이런 걸 우리가 테루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와인도 유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크게 보면 더 많은 유파가 있으나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파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파가 뭐냐면 프랑스 유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6세기, 8세기에 그 식민지 개척사를 타고 나갈 때 이 프랑스 품종이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프랑스와 신대륙 와인들은 대개가 비슷한 느낌들을 줍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태리가 동떨어집니다. 이태리는 프랑스와 전혀 다른 품종이 한 300 내지 400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독일로 가면 또 독일은 또 보다 프랑스보다 위도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주로 갖고 있는 포도 품종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로 오스트리아 알자스 같은 비슷한 지역이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토착 포도 품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건 또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그 나라의 토착 포도 품종이 있다. 요즘 이제 소련에서 해방이 돼서 동구권 슬로베니아나 루마니아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 가보시게 되고 헝가리도 가보시게 되는데 그들 나라에도 토착 포도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도 프랑스 품종이 많이 들어가는 있으나 그들 토착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것들은 또 다른 나라의 그들의 유파가 또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병 모양만 보셔도 되게 와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병에 어깨가 있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어깨가 없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있는 애들은 주로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지역 애들이 이렇게 어깨가 있습니다. 근데 어깨가 없는 애들은 되게 단일 품종으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시험 공부할 때 괴롭힌 애들이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가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론이 예외 지역입니다. 론은 어깨가 없습니다. 없는데 북부론은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데 남부론으로 가면 셔터네프 디파프 같은 경우는 약 13가지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도 걔들 병은 이렇게 민드름합니다. 왜 이게 어깨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옛날에 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어깨가 있는 애들은 오래 두면 침전물이 쌓이죠. 그럼 따를 때 침전물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깨에. 그래서 보다 많이 걸러서 먹을 수 있게 만든 지혜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대략 병 모양만 봐도 대략 한 60%의 확률로 아 제가 어느 지역 거고 어떤 맛이 나겠다는 걸 대략 맞추실 수 아 단일이다 블렌딩이다를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와인 이름 붙이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미 포도 품종들이 있죠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이렇게 붙여 나간 애들이 있고 레벨에 보면 산지 이름으로 돼 있는 애들이 있고 양조장 이름 돼 있는 애들이 있고 브랜드 명으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은 이 두 번의 산지 이름과 브랜드 명으로 돼 있는 애들입니다. 차라리 양조장 이름으로 돼 있는 애들은 요 애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경상북도 아 충북 그러니까 충북 영동에서 나는 영동군 내에서 나는 포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다 갖고 와서 만드는 포도가 있겠죠. 와인이 있을 거. 그 영동군 내에서도 어느 저 마을이 있겠죠. 어느 리. 그 리에서만 나는 포도를 만든 게 있을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느 마을이 있을 거고 거기 또 펴 들어가면 그 어느 밭에서 나는 걸로만 만든 와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장소가 협소해지고 명확해질수록 사실은 고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좁아질수록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와인 양조장 이름에 적힌 애들은 굉장히 비싼 애들이죠. 여기 나오는 샤또 무똥 로실드, 샤또 페트르스, 로마네 꽁띠 비싼 애들이죠. 근데 이런 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서 어디 가서 매장에 가서 저 매독 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그 여직원이 당황합니다. 그죠? 왜 당황? 매독 내에 생산자들만 해도 매독 지역 내에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보르도 내에만도 하여튼
와이너리만도 만 개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넘죠. 그 만 개 중에서 무도 보르도 매독 하면 뭐 거기도 한 몇천 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 이름으로 이름이 붙인 애들은 보시면 이 지역 내에서 그 어느 양조가가 만들었는가를 메이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포도 품종의 레이블에 적혀 있는 건 주로 신대륙 와인에 적혀 있는데 요즘은 구대륙의 그 젊은 양조가들도 점점 이제 소비자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포도 품종을 적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브랜드명들은 괴로운 게 뭐냐면 얘들은 그래도 지역을 알면 대충 어느 포도 품종이나 추적이 가능한데 아예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달고 나온 애들은 공부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얘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고 어느 지역에서 왔고 포도 품종이 뭐여야 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 에르메스가 그냥 에르메스겠죠. 그냥 에르메스 하면 여러분들 뇌리에 들어오는 상품들과 등급이 정해지듯이 좋아하시다 보면 이 브랜드들도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우선은 브랜드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다 보면 내가 맛있는 걸 찾으시면 그때부터 브랜드는 외우지 말래도 저도 외워집니다. 요즘은 더 재밌는 거는 사진 찍는 게 있죠. 카메라로 그냥 찍어두시면 메모리가 됩니다.